나도 모르게 가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인천대공원. 오늘도 난 시동을 건다. 인천대공원으로 내비게이션을 찍는다.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 비가 옥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비가 옥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비가 옥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자전거를 같이 탔었네. 나는 앞에 앉고 너는 뒤에 앉았지. 나도 모르게 손잡이를 잡았는데 그게 너의 뱃살이지. 나도 몰라는 세계. 비가 옥수로 많이 와서 동물도 모두 썼어. 동작새도 썼어. 토끼들도 썼어.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우리 다 쉬워 했을 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 호수 위를 떠다니는 오리들이 갑작스런 너의 키스에 나도 깨깨. 비만 오지 않았다면 월미도도 갔을 텐데. 디스코 팡팡 다 절대 내 유세. 디스코 팡팡의 음식은 너무 웃겨. 디스코가 팡팡 그 웃음이 펑펑. 디스코 팡팡의 신궁빈 MC 세. 내가 꿈을 꾸고 다 맞지 인천대공원. 비가 옥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비가 옥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비가 옥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비가 나를 적시네. No. 비가 옥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비가 옥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비가 옥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비에 스친 나듯 차라리 그때에 네가 나는 좋았나봐. 손잡이 같던 너의 뱃살과 눈과 몸과 맘까지도 너무 순수했잖아. 너는 나를 이해했잖아. 넌 나를 좋아했잖아. 근데 뭘 그렇게 따져. 네가 미쳐. 내가 미쳐. 나를 가져. 여기 있을 테니 그냥 와줘. 지금은 홀로 타고 있는 커플 자전거. Yeah, 이제는 나만 들고 있는 놀이밥도. 이미 너는 알고 있어. That's right here. 이미 너는 알고 있어. That's right here. 비가 옥수로 많이 오던 인천대공원. 비가 옥수로 멋있었다. 반갑습니다. 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억수로 많이 왔네. 저희가 물을 워터밤에서 물을 몇 번 맞았었는데 서울에서 맞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네, 아주 시원했어요. 너무 시원했습니다. 이거 불총 쏘러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저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야? 저기 여기 저 끝에 있는 물총 쏠려면 어떻게 가야 돼? 아 이거요? 네. 이 앞에 가셔서 네. 목숨을 걸고 뛰어내리신 다음에 물총을 잡으시고 아. 네. 아이씨 얘기 중에 지금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이게 워터밤이지. 다행이에요 그죠? 이게 막 비가 태풍 때문에 비가 너무 와서 물총 쏘고 놀았으면은 하늘에서 뭐 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비 많이 뿌리는 그랬을 텐데 다행히 이제 슬슬 파란 하늘 보여요. 뒤에 한번 볼래요? 네. 사실 어저께 네. 저희가 야외 촬영이 있어서 한 34도 정도 됐었는데 오늘이 딱 야 이씨. 이거 너무 재밌겠다. 오늘이 딱 놀기 좋은 날씨 거예요, 여러분들. 그닥 이렇게 덥지도 않고 네.
이렇게 유세윤 씨 오줌처럼. 아 너무 재밌네요. 네. 네 마치 유세윤 네. 씨의 오줌처럼. 어머머. 이게 물줄기가. 아 그렇게 혼동할 수도 있겠다. 어 여러분들한테. 어머머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주고 아, 있습니다. 네. 와 이거 안경도 되게 고글 같은 것도 있고 예, 멋진 패션들이 많습니다. 아 좋아 너무 좋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디 맞춰보고 싶어요. 아 좋아요. 아 간지러. 사실은 네 오늘 이제 아. 저희 뒤로 또 굉장히 신나는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러게. 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오프닝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쌈디 제이팍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알바 네. 리스펙. 다행이에요. 쌈디랑 제이팍 없었으면 아 알겠다고? 알겠어 이씨. 그래서 뭐 저희 무대는 이제 네. 저희랑도 함께 즐겨주시고 그리고 뒷무대에 어떻게 놀아야 될지 여러분들 리허설을 하는 겸 같이 그래요. 오프닝을 같이 꾸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있는 물총도 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가봐도 될까요? 어떻게 가는 거지? 아 그렇게 가는 거야? 야 노래할 때 쏴 아무 때나 쏘지 말고 이거 어떻게 멈춰 이거 고장났어요 괄약근에 아, 힘을 딱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알았어요 조만간 이거 이따 쏘러 가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어휴 그래 여기 여기 있는 분들도 얼마나 이렇게 쏴보고 싶었겠어요 잠깐만! 여기 왜 이렇게 쎄? 누구야? 이거 쟤 누가 비싼 거 들고 있다. 와 여기가 아마 이쪽에 쏘시는 거는 이제 다른 이따가 뭐 댄서분들도 나오시고 퍼포먼스 해주시는 분들 따로 계실지도 모르니까. 자 일단은 뭐 우리 UV도 오늘 가수처럼 놀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조금 같이 놀아줄 수 있죠? 포처 연습 정도 할 수 있죠. 네. 점프 하라면 점프 정도 할 수 있죠. 점 해볼까. 점 안 하네. 그러면 요 정도만이라도 발 붙이고 요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신용이라도 점 요 정도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뒤에 스프라이트 들리나? Hello, Sprite. What's up, Sprite? 야, 저거 병뚜껑 챌린지 하면 장난 아니겠다. 아, 발로 한번 뒤차기로 한번 차보고 싶네요. 최용만이랑.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곡 가겠습니다. 저희 노래 중에 뭐 많은 노래를 모르시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부를게요. 근데 이번에 부르는 곡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UV 곡입니다. 뉴잭 스윙입니다. 사랑은. 지팡 유에 하지 마라. 난 이제 더 이상 물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오늘 실컷 먹을 테니까. 예! 제가 아니야 시원하게 사랑해줘 사랑해줘 더 사랑해줘 나 내가 먼저 하기 전에 너도 해줘 나 너의 입술 많이 확인할 수 있어 네가 키스 잘하면 불안해져 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네가 키스 못한데도 불안해져 연인이라 역시 저희 키스하는 지
사랑은 집행유예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시원하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 좀 마셨어요? 아, 시원하다. 이거 너무 좋다. 에, 너무 좋네요. 아, 가발이 다 내려왔네. 아, 안녕하세요. 아, 저한테 인사했어요. 저기. 에. 두 번째 곡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노래 혹시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집행유예?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이 노래가 실은 몰라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였어요. 네. 저희가 최대한 아저씨 물줄기 너무 가느신 거 아니에요? 저기 웬만하면 안 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줄기가 저희한테 물줄기가 너무 가느신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저희한테 물을 뿌리는 건 괜찮은데 쌍욕하면서 뿌리는 건 조금 씨 너무 신나서 너무 신나서 네. 너무 신나서 근데 물줄기가 그리고 저희가 예민한 부분은 조금 피해서 물줄기를 쏘셔야지 저희도 이러면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네 왜냐면 너무 중간에 기분이 좋다 보면 저희도 오버할 수 있으니까요. 자꾸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이러시면 뭐라고? 자꾸 앞으로 나오게 돼요. 무대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함께 가까이 있고 싶어서 네. 자꾸 이러시면 저 앞으로 가니까 네. 적당히 좀 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이게 좀 무대가 그래도 가까운 편이라서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잘 보이고 네,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가 잘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뭐라고 하죠? 종일권이라고 하나? 오늘 끝까지 계시는 분들이에요? 와 괜찮겠어요? 오늘 한 막 10시, 11시 이렇게 이때 끝나지 않나? 10시 정도 끝나겠구나, 미련 때문에. 그때까지 노는 거예요, 지금부터. 체력 분배 잘 하십시오. 예. 너무 저희 UV한테 다 쏟지 마시고 쌈디 제이팍한테 알바로 리스펙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노래 들려드릴 텐데 저희가 내년이면은 저희 UV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데뷔한 지가 10년째가 되는 10주년이에요. 내년이. 처음에 정말 저희 둘이 즐겁자고 시작했었던 일들이 이렇게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재밌었어. 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제 10주년인데 이 곡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유세 씨? 싸이월드 해보셨던 분 계세요?
네, 싸이월드 시절에 약간 뭐라 그러지? 싸이월드 감성이라고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때가 한 10년 전인데 그때는 이 노래가 싸이월드 BGM 뭐 이런 거에서 1위를 하기도 했던 노래긴 합니다. 네, 추억의 노래 감성파리 고인물 쿨하지 못해 미안해 들려드리겠습니다. No cool, I'm sorry.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헤어져놓고 시바 더럽게 달랑스러워 다시 손을 머리 위로 풍성해져 헤어져놓고 전화해서 미안해 아비야에 헤어져놓고 문자해서 미안해 답장도 없는 문자 받지도 않은 전화 그래 이제 난 더 이상 안 할게 하지만 난 쿨하지 못해 너를 쿨해 넌 참 좋겠다 그래 참 좋겠다 나만 울어 너는 웃어 나는 울고 너는 웃어 정말 비겁하지 난 이렇게 비겁하지 며칠 전에 영원으로 문자 보냈어 그럼 할 줄 알았어 나도 영번으로 문자 올 줄 알았어 근데 없어 사팔님으로 보냈어 천사로도 보냈어 Oh, I'm sorry No, I'm sorry 하지만 너도 So, so good No, I'm sorry 한 번 더 No, I'm sorry 하지만 너 봤어. 사진이 보이지 않아 왜일까 생각해봤어 그저 너와 나는 일촌이 아니었어 왜 나랑 일촌 끊었어 괜히 끊었어 괜히 끊었어 걱정하지마 다시 일촌하면 돼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예전 그때처럼 내 사랑 유세윤으로 너의 일촌 댓글 파도 타고 파도! 파도! 널 보 전화 하나에 어제 너의 얘기 들었어 내가 사준 핸드폰 바꿨다면 No cool, I'm sorry 그러지 못해 미안해 너와 나의 No cool, I'm sorry 하지만 너 멋있었다. 아, 네. 아, 슬리퍼가 벗겨졌습니다. 어? 그러지 못해 미안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게 나 카메라인가? 아니네. 네. 아, 여러분 안 추워요? 괜찮아요? 네, 아니 그 아직은 구름이 좀 있어서 추울까봐 이렇게 막 여러분한테 막 대놓고 못 뿌리겠더라고요. 좀 뿌려도 돼요? 알겠어요. 그럼 얼굴에 정통에 좀 뿌려도 될까요? 어? 진짜요? 눈알 날아가도 돼요? 귀 떨어져도 돼요? 아, 지금 그 이 뒤쪽으로는 뭐죠? 여기 저기는 또 다른 무대인가? 스프라이트는? 아, 스프라이트요? 저기는 이제 돈 주고 산 데예요. 이제 광고할 겸
많이 스프레이트 이용해 달라고. 네네. 네. 어 아니 저쪽. 아 무대처럼 보이는데. 네. 저기도 뭐 다른 공연들이 있겠죠 여기서 오늘. 아 저쪽으로 공연을 하나 보다. 네. 아 그렇구나. 네. 여기가 VIP실. 네. 아 오늘은 VIP가 별로 안 왔네요. 네. 네. 저기가 VIP라면. 네. 이렇게 되면 VIP가 네. 굉장히 구경거리가 되는 건데요. 네네. 저라면 안 올라갔어요. 네. 여기가 낫죠. 네. 저기 있으면 물 맞는 것도 약간 싫어하는 분위기인 거 아닌가? 물 써도 돼요? 저기도 물 써야 되죠. 어 그래요? 네네네. 원래 저기는 물 쏘면은 네, 저 밑에 분들 쏘러 왔어요. 네. 바로 쐈다. 네, 바로 쐈어. 저격수들이 갔어요 지금. 네. VIP 죽이러. 아. 자 신분 격차에 대한 네. 화죠. 네. 네. 드디어 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 저희 노래가 몇 곡 없습니다. 몇 곡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 분위기를 나름대로 열심히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조금 신나는 노래인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김종국 씨랑 같이 만들었었던 노래예요. 네. 근데요. 프로라는 곡인데 아마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이 노래를 이 곡을 라이브를 거의 많이 안 해서 오늘 조금 신나는 곡이라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랜만에.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띄워줘야 돼요. 네, 네. 종국이 형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우리가 그냥 안 뻘쭘하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래요, 그래요. 신나는 곡이니까. 네. 뭐. VIP 분들도 좀 띄워주셔야 돼요. 네. 여기 앞에 좋아요, 좋아요. 앞에 누가 또 나와주셨네요 저희를 네. 위해서. 좋아요. 네. 아 여기 뿌려주신 분이 계시네. 스나이퍼 분들이 이제 또. 저기는 대체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네네. 꼭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꾸며보겠습니다. 네. 프로. 하이. 하하하하. 아 근데 벌써 신나, 벌써 신나. Let's go. 바란단 말했지만 차여버렸어. 기분 풀어 I'm a player
아, 이거 올라가는 건 줄 알았네. 아,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번 곡에 올라간다고 약속을 안 해서 네. 저기서 아, 지금 올라간대, 지금 올라간대 난리가 나셨어요. 그래요? 네. 아, 이게 원래 약속하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네. 이거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이거 올라가요? 아마 저희가 오늘 첫 무대여서 올라가시는 거를 보시지 못했었을 거예요. 그래요? 아, 불안해가지고 이번, 이 다음 곡 할 때 저희가 어차피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들. 이 다음 곡이 저기 몸 좋은 형님들 오셨다. 어디 어디? 아, 네. 아, 모명. 아, 아 이런 마, 이런 맛이죠. 어떻게 저기 운동을 하실까? 진짜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워터밤을 위해서 1년 내내 이 워터밤 하나만을 바라보고 운동을 그렇죠. 하신 저분들. 네. 저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있어요. 네. 자, 아, 우리 그 저기 뭐라고 해야 돼? 퍼포먼서 분들한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게 물 다 맞으면서 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도 저거 하나 주지 물안경 같은 거. 그럼요. 네, 이거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입니다. 저희 이제 네 마지막 곡 부르고 갈 거라서 네네. 네, 물총에 이제 물도 얼마 없으시죠 이제. 네, 남은 거 다 써시고 아 이제 올라간다고? 아 이번에 올라간다고? 아, 아 예, 알겠어. 네. 다 알아채셨네 올라가는 거. 네. 네. 저기 그 웨이터 분처럼 아, 너무 친절하시. 올라가시죠. 올라가시죠. 네. 좋아요. 네. 이번 노래는 아, 다 같이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손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양팔을. 사실 마지막 곡이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네. 이게 조금 저희가 신나는 노래가 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양손을 머리 위로 뻗는 건데 손등이 하늘로 와야 돼요. 손등이. 손바닥이 하늘로 오면 안 됩니다. 연습해 볼게요. 덤자에 여러분들이 펴주시면 돼요. 원, 투, 이태원 프리더. 오케이. 그렇지. 덤자 하는 거예요. 손등이 하늘로.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이태원 프리더. 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연락 왔어.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연락 왔어. 가만히 있어 봐봐. 사진 찍어주세요. 워터밤 UV 공연 대박 난 것처럼 올려주세요. 오케이. 우리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왔습니다. 네. 됐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저희가 2년을 먹고 살아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좋아요 만 개만 찍히면 돼요. 네네. 자, 이거 가시죠. 좀 유치하지만 그래도 이태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워터밤 프리덤. 워터밤 프리덤 갑니다. 가야겠죠. 네. 가시죠. 가겠습니다. 워터밤 프리덤. 여러분 봐, 더 이상의 음악은 없다. 더 이상의 댄스도 없다. 그들이 들어왔다. 요. 성소년은 태공원 너희들은 양로원 아이들은 유치원
멋있게 뒤로 확 빠졌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 나가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될 것 네,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여보세요. 어, 끝났어. 저, 어, 나갈게, 네, 나갈게.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만나봤어요. UV였습니다. 땡큐!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UV도 가고 있는 장군 여러분.